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글로벌 탑 수요 통합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가, 애터미 회사 소개 잠시 소리는 안 들렸지만 화면만 봐도 애터미는 이런 회사인지를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쩌면 현장의 네,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오늘 수요 10월 23일 탑 글로벌 수요 통합조의 사회를 맡은 스타마스터 김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우, 화면에 많은 분들이 한 200여 분 가까이 참석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도 성공의 길을 함께하고자 여러분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함께 더 하겠습니다. 네, 가을이죠, 여러분. 혹시 단풍 주변에 예쁘게 단풍 든거 보셨나요? 네, 그래요. 요즘에 가을에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예쁜 단풍들이 예쁘게 그냥 막 손으로 막 흔들고 막 있잖아요. 그죠?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흔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도 열심히 즐기시고, 예, 가을이니까 단풍도 열심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예,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줌 조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네, 오늘의 이 총괄 스텝을 맡아서 진행해주고 계시는 이병숙 사장님께 박수, 감사의 박수,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글로벌 통합 조회니만큼 통역으로 정말 한 시간 동안 계속 수고해주실게요. 이 통역분들이 사실 가장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분 같습니다. 네, 우리 통역자분 한분한분 모실 때마다 여러분들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국의 사이폰 투타 스타마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김미연 사론노주 마스터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라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미국의 주코 김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몽골의 타미르 샤론 노즈 마스터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성공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 통역으로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 통역사분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애터미 수요 글로벌 통합조회를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당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와 함께 여러분 글로벌 여러 연합조회를 함께 하는 만큼 비디오를 가급적이면 켜주시고, 그리고 자리 이석하시기,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이 스피치와 리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슬기로운 센터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새로 센터를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네. 서인천 탑 센터를 소개할 건데요. 예, 두 분의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 센터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과 목표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서인천 탑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천 서구에 새로 오픈한 서인천 탑 센터장 샤론 노즈 마스터 민경입니다. 저희 남편이 쑥스러워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저 혼자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애터미를 안 지는 오래됐는데 코로나 전에 이제 탈퇴를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고객들이 제품이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이 이제 탑라인이에요. 제가 탑라인이 본사에서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는 이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정남 본부장님을 유튜브 보고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김정남 본부장님께서 이제 부천탑에
소개하면서 문계순 본부장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 또 처음에 목표를 1년 안에 오토판 매사가 되면서 이제 국장까지 가고 3년에 월천되는 목표를 시작했는데, 우리 스폰서님의 방향 지시에 맞춰서 제가 1년 만에 오토판 매사가 되고 1년 4개월 만에 국장이 되면서 지금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인천 서구에 새롭게 서인천 탑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센터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폰서님들의 그 모든 교육 시스템을 복제해서 제가 이제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인천 서구 저희 제가 다니는 교회 앞에 이제 50평, 내부 50평 정도의 실내로 이렇게 세미나 시장을 꾸몄고, 저희 남편이 안 나오니까 이 사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LG전자 30년 근무하면서 퇴직을 하고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이렇게 과감하게 남편이 투자해줘서 큰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남편이 이제 센터를, 저희 센터가 이렇게 완전 빈 공터였어요. 이렇게 빈 공간에서 남편이 전기 공사하며 모든 것을 이렇게 설계하면서 진짜 그 한여름 8월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재심 합력으로 우리 모든 팀원들이 이렇게 청소하고 뭐 모든 시스템 이런 시설 이런 거를 다 정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센터에 룸도 3개 만들고 네 이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도 예쁘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이렇게 진열해 놨고요. 또 이렇게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월요일 아침에는 열정적인 스피치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굿모닝 애터미를 시청하시고 저녁에는 이제 6시에는 또 팀장 미팅을 하면서 팀장님들과의 소통을 하고 우리 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7시에 라인 미팅이 진행하는데 이렇게 제품 강의와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의 이제 리더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 김정남 본부장님께서 우리 센터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셔서 함께 출근하시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이제 우리 수요일 글로벌 통합조회로 글로벌 또줌 미팅 우리 노정구 단장님의 리더 교육 이렇게 시청하고 있고요. 또 오후에는 2시에는 우리 모두가 센터 전원이 함께 백만갑 활동을 나갑니다. 우리 백만갑 활동은 우리 여기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각 팀별로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갑으로 인해서 지금 고객도 많이, 소비자도 많이 생기고, 센터 회원들도 많이 가입하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이렇게 제품 데이도 저희가 준비하면서 새롭게 센터를 소개하게 되고, 열심히 소비자들을 초대하고, 초대하는 것이 답이니까 이렇게 소비자 먼저 초대하면서 사업자로 점점 늘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성공 시스템이 세미나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미나를 집중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이렇게 부업가 세미나, 원데이, 또 소소쿨, 석세스 세미나, 1호, 이렇게 1호 부업가까지 모든 세미나를 중심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호 부업가는 지금은 저희가 센터가 작은 관계로 부천탑 센터 문계순 본부장님 산하 센터에서 1호 부업가 세미나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자분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 센터는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사 섭외 이런 게잘 아직은 어려운 상태라 우리 문계순 본부장님께서 섭외하시는 그 시스템에 저희가 같이 속해서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애사답. 애사답에는 이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희는 모든 지금 전 센터 출근하는 인원이 13명 정도 되는데 이 13명 전원이 다 지금 애사답에 100% 참여하고 있고요. 저녁 토요일마다 모여서 센터에서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서로 어려운 부분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해가면서 멘토와 멘티들이 함께 하면서 이번 애사답으로 통하여서 저희 센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서로 형제 라인이 모든 관계가 이렇게 원활해지면서 분위기가 확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성공 구호를 매일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탑 라인의 성공 구호인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탑 파이팅! 이렇게 항상 외치면서 저희가 인천 서구의 탑을 전국의 최강 센터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후보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3년에 월천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가 함께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 파트너 저와 함께 재심 합력으로 우리 서인천 탑을 전 세계 글로벌에 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구호가 서인천 탑 글로벌 화이팅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와, 정말 애터미의 올해 사자성어답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서인천 탑 오픈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서인천 가셔서 가정로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에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운영 활용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장봉 민경님, 샤론 로즈 마스터님, 센터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스피치 시간은 백만갑 스피치입니다. 네, 요즘에 회사에서도 백만갑 백만갑 어마무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을 모시고 어떻게 백만갑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모시겠습니다. 먼저 김학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민경님, 센터장님, 국장님, 동영상 멋지게 하신 것 같은데 잘안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잘안 나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김동희 본부장님, 김정남 본부장님 산하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학인입니다. 오늘 저는 계보도 백만갑에 대한 활동 스피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조 전통 옹기라고 항아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항아리와 옹기 제품들을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있었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애터미 정보를 직원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 제품인 옹기 콩나물 시루가 코로나 때 집안에서 하는 소일거리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을 때였는데요. 장사는 잘 되고 있었지만 옹기를 포장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장사가 잘 돼도 걱정이었습니다. 포장하기가 무겁기도 하고 깨지기도 쉬운 제품이다 보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다른 아이템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애터미가 제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하면서 바로 결정하고 애터미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애터미 제품을 얘기하고 어차피 쓸 생활 필수품 애터미로 바꿔 쓰면서 돈도 벌수 있다며 애터미 부르짖고 다니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과 제품 판매가 제 사업, 제 라인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고요.
저는 나름 영업력이 있었기에 제품 판매는 잘 되어서 후원수당은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많이 확보하였지만 사업자 찾는 것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많은 활동 속에서 수없이 시행착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회원 가입했던 분들, 제 계보도 상에 상위에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계보도 백만갑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오피스를 열어 보여주고 나의 누적 PV와 좌측에 쌓인 PV 현황, 또 하위에 있는 회원수 등을 보여줘가며 소비가 소득이 되는 애터미 쇼핑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마트 체인지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대 여왕이다 보니 애터미 돈 돼, 돈 돼, 돈 된다니까. 초반에 이렇게 하고 다니며 활동을 했었습니다. 너는 할수 있지만 나는 못해.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품과 마트 체인지의 이점 등을 안내하고, 그러고 이제 만남을 가지니까 모두들 관심을 가지면서 냉담했던 회원들이 제품도 주문해주고 또 세미나 초대를 하면 반응이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토 판매사가 되었고요. 올 12월에는 국장 도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을 탄탄하게 하여 라인을 키우고 싶습니다. 내년 2025년 12월 안에 리더스의 입성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일산 마두탑에서 학처럼 날아다니는 사람,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처럼 날아다니는 여자 김학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백만갑 활동 스피치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콜드 컨택, 뭐웜 따뜻한 컨, 웜 컨택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산하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백만갑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성과가 있더라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콜드 컨택도 좋지만 웜 컨택을 한번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백만갑 활동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인천 글로벌 탑 센터 남가인 샤론 로즈 마스터님 어디 계신가요? 나와주세요. 네.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스텝 이병숙 사장님 음소거 해제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인천 글로벌 탑 남가인 샤론 로즈 마스터님 음소거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글로벌 탑 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백조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은 남가인이 아니고 남가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지금 회사에서 백만갑 활동이 각 지역과 각 팀별로 활동하게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에 힘입어 저도 백만갑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루틴을 정했는데요. 지금 현재 새로 나온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두 분의 신규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함께 백만갑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 사장님들 두 분의 살고 계시는 지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두 분의 시간에 맞춰서, 그다음에 지역에 맞춰서 일주일에 두 번, 월, 하, 목금을 나누어 가지고요. 오전에는 인천에서 백만갑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안산에서 백만갑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금 애터미 비전을 보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의 목표,
세일즈 마스터 11월 달에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두 분과 함께하는 이 백만갑 활동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뿌듯하고 감동적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아주 즐겁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백만갑을 통해서 애터미 비전과 그 다음에 가치와 제품을 알리면서 우리 함께 성공해보자고 합심으로 우리 예쁜 사장님들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은 외국인들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에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그다음에 네팔 여러 각국의 사장님들에게 애터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인도네시아 사장님을 가입을 시켰고요. 또 센터 초대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게마다 사장님들이 너무 가게가 어려워서 경영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애터미 비전, 애터미 가치를 알리는 순간 소비자가 되고 또 사업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루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업으로 우리 사장님과 함께 진행하시는데 너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거절도 있고 그랬지만 또그 가운데서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시는 많은 소비자분들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업자 사장님들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애터미를 꼭 해야 된다고 또 같이 함께 성공하자고 그런 인증샷도 찍고 또 힘을 같이 받는 그런 좋은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열심히 도전하고 또 열심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애터미를 알리고 또 알려서 1개월에 30명의 찐 소비자를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각 만나는 다 만나고 나서 그 후로는 명단 작성을 하고 그 사장님의 니즈 파악을 하고 어떤 제품을 쓰고 계시는지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를 섬세하게 메모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방문해서 실내 사키를 통해서 애터미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12월에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팀장 도전을 하는데 힘입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터미 화이팅이고요. 인천 글로벌 탑 화이팅! 백만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와, 파트너 사장님들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함께 뛰어주고 계시는 남과 인이 아닌 남과 민 샤론우즈 마스터님. 정말 멋지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나의 성공은 다 저절로 온다라는 말을 저도 믿습니다. 우리 남과 민 사장님의 파트너 사장님들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백만갑 활동을 하시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지난주에 석세스 세미나 있으신 거다 아시죠? 네. 석세스 세미나 참석하신 소감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네, 부천탑 안영미 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재청 총장님, 김정남 본부장님, 문계순 본부장님 네, 마이크 음성을 해제했습니다. 네, 저는 총장님, 김정남 본부장님, 문계순 본부장님 산하 부천탑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샤론누즈 마스터 안영미입니다. 저는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던 중 옆집 치킨집 사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생하던 딸이 해모임을 먹고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해모임 제품에 감동을 받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박한길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와 균형 잡힌 삶 강의를 듣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고 도시락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로 성공 시스템인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석세스 세미나는 수원 라비돌에서 참석했습니다. 스폰서 파트너들과 함께 열정을 가득 받았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오신 신규 파트너 사장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편 코드 상속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 손지향 로얄 마스터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성공 토크쇼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승급식 스피치가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최종강 로얄 마스터님의 승급 스피치는 가슴을 울렸습니다. 크게 성공하자, 다 함께 성공하자, 해외로 무작정 떠나서 라인이 무너지고 건강 악화로 코로나까지 세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를 피하지 않고 기회로 극복해내신 스토리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공은 내 태도에 달려있다. 애터미를 통해 가난과 물질적인 가난을 퇴치하라고 하시면서 스타마스터일 때 이미 연봉 4억의 크라운클럽에 입성해 계셨다고 탄탄한 소득의 목표를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더 치열하게 처절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 성공 토크쇼에서 올해의 사자성어 철저하게 하든지 처절하게 하든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김지연 크라운 마스터님은 하루 목표를 철저하게 해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회장님을 복제하다 보니 성공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은행 지점장이었던 주진환 크라운 마스터님은 애터미를 선택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현장을 뛰던 그 시기가 가장 빛나던 시간이었다고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정인 크라운 마스터님은 세미나에 가면 죽여버리겠다는 남편의 협박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우나에서 지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성공자분들이 대가집을 없이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저도 사업 초기에 도시락 가게나 잘하라고 하던 남편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남편이 애터미 치약이 제일 좋고 애터미 고등어가 제일 맛있고 해모임 먹고 효과 보면서 요즘은 정수기까지 막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저 우리 애터미 정수기 너무 좋다고 하면서 친구분들한테도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모임 주문도 받아옵니다. 반대만 안 하면 너무 고맙겠다 생각했던 남편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애터미 절대 품질의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을 써본 사람은 누구나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항상 솔선수범하시고 그런 모습이 참 존경스러운데요. 그 영상 제작 하나나 퍼포먼스 하나도 정말 철저하게 안 되면 처절하게까지 이렇게 연습하셔서 이제 글씨를 쓰셨잖아요. 올해 사자성어를 쓰시는데 정말 거기에 다시 한번 또 존경심이 들었고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과 회사에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시작한 애사답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전력질주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빌어서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신 우리 스폰서님들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파트너들을 잘 안내해서 성공 시스템에 제 파트너들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2025년에는 본부장 도전과 리더스 클럽을 꼭 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페리얼까지 꼭 성공을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탑,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탑, 화이팅! 오, 네. 지난주 석세스 세미나 감동의 그 스피치를 정말 저도 진짜 감동이었는데요. 네, 우리 부천 탑 안영미 샤론노즈 마스터님의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애터미 시스템 참석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제품 감동 스피치 시간인데요. 네, 부천 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은영 샤론 오즈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하재청 총장님 산하, 김정남 본부장님 산하, 부천탑에서 문계순 본부장님 산하에서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찾아주고 있는 샤론노즈 마스터 김은영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앞으로 어린이집 사역을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 어린 자녀와 함께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원장 자격을 땄습니다. 그쯤 됐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 쉬자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을 통해서 처음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단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제품을 사용하고 좋아서 부업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전업으로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고 나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치약 칫솔입니다. 저는 잇몸이 약해서 이를 닦으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조금만 피곤하면 잇몸이 헐어서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싸지만 약국에서 파는 기능성 치약을 10,000원에 사서 혼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칫솔은 약한 잇몸을 더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드럽고 단단한 칫솔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여운 벌꿀 모양을 하고 있는 애터미 치약과 부드럽고 단단한 칫솔을 사용하면서 기적적으로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고 잇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치약 칫솔에 또한번 놀란 것은 치약이 3,000원, 칫솔이 1,000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이 싸게 팔수 있는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제가 애터미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이 치약 칫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 감동을 받았던 것은 해모임입니다. 해모임은 애터미의 대표 제품으로 알수 있죠? 해모임은 천궁, 단기, 백지약이 들어 있어서 한약으로 착각하고는 분들도 많은데 해모임은 오직 애터미에서만 있는 진식물 복합 조성물입니다. 저는 아가씨 때부터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더위를 잘 타지 않고 에어컨을 쐬면 냉방병에 걸려서 고생하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은 한약을 먹으면서 근건이 몸을 버티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모임을 먹고 언제부터인가 여름이면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고 손과 발이 따뜻해지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항상 한약을 달고 살았는데 해모임을 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한의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해모임을 통해서 효과를 본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할 때 교복을 맞추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작고 왜소하고 약해서 가장 작은 교복을 맞춰도 너무 커서 교복을 접어서 입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끼마다 한약을 주고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크게 할수 있을까? 애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약을 먹고 해도 애들이 크지 않고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모임을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줬을 때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키가 더 크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애템입니다. 요즘 제가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인데 애터미 파인타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욕심을 부려서 조금 더 먹게 되면 하루 종일 속이 답답하고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에터미 파인자임은 동결건조 파인애플 분말 30%를 함유하고 있는데 상큼한 파인애플 맛이 나는 효소입니다. 위와 장이 약해서 위장병을 달고 살고 한번 약을 먹으면 몇 달을 먹어야 하는 수그러움이 있었는데 파인자임을 먹은 후 속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음식을 욕심을 내서 제가 맛있는 거를 조금 더 먹게 되는데도 전혀 불편한 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요즘 브로멜라인이라고 파인애플 효소하면서 다이어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염증을 줄이고 몸의 독소를 없애주면서 필요 없는 체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제품은 다이어트 제품으로 열광을 하고 있고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어디인지 아신가요? 저희 파인자임에 다 들어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세요? 속이 안 좋으세요? 위장이 약하세요? 그러면 파인자임을 추천해드립니다. 맛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다이어트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애터미 파인자임 정말 강추드립니다. 파인자임은 저희 가정의 비상 소화제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여행을 갈 때면 아이들이 차 안에 오래 있게 되면 음식 먹은 것이 불편하고 속이 불편해서 힘들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터미 파인자임 두피만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잠시만요. 파인자임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치약 칫솔 그리고 해모임 파인자임을 통해서 너무 지금 건강이 너무 좋아졌고 제가 막 저녁에 10시, 11시까지 다녀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건강해지니까 애터미 제품이 사업을 떠나서도 굳이 이 일을 안 해도 회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제품에 감동하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애터미 제품을 먹고 바르고 사용하면서 얼굴도 예뻐지고 몸도 건강해지면서 잃어버린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찾아주는 우리 애터미 제품을 통해서 모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애터미의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절대 제품이 오늘 우리 김은영 샤론호즈 마스타니의 스피치에서 막 묻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비밀인데요. 애터미 5, 5가지 제품 중에 하나 고르라면 파인자임입니다. 아, 나만 그걸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은영 샤론호즈 마스타님도 해치를 하셨군요. 네, 소비가 사업인 애터미 우리 김은영 샤론호즈 마스타님께 열심히 큰 부자 되시고 애터미에서 꼭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스피치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요. 애터미의 가장 큰 꽃이 뭐예요, 여러분? 네, 승급이죠. 성공이죠, 성공. 예, 그래서 승급 달성 스피치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승급 달성과 도전 결단 스피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먼저 경인 글로벌 탑센터의 송영삼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경인 글로벌 탑의 세일즈 마스터, 뉴 세일즈 마스터 송영삼입니다. 제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은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도소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8년간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층에서 야채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한 20대, 30대, 많게는 한 40대까지 그 구매를 하던 고객이 서서히 없어지는 추세. 그래서 어떻게 없어지는 것을 추세를 보니까 지금 현재 플랫폼 사업, 인터넷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플랫폼 인터넷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그런 시대가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서서히 손님 고객이 자꾸 사라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60대, 70대 어르신, 어머님 세대들은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서 재래시장을 못 나오게 되고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고객들이 서서히 없어지는 추세가 되다 보니 저도 그 몸소 육체적으로 뛰는 노동으로 장사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하다 보니 좀더뭐 다른 사업이 없을까 찾는 과정 중에 20년 전에 다녔던 그 제약회사 한약재를 납품하던 제약회사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그 중요한 그 애터미 정보 그 애터미 정보를 기회를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듣고 한 7~8개월 동안은 그냥 장사에 그냥 다시 그 임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꾸준히 스폰서님께서 연락을 하고 센터로 올수 있게끔 계속 조금씩 유도를 하는 추세에다가 과연 이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거절 하다가 한 번은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육체적인 유동이 아닌 이 노동이 아니고 현재 그어좀 제가 조금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떨려서 제가 찾던 직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알아보자 해서 했는데 일단은 그 제가 제품을 먼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마음에 들었고 제가 전 직업이 한약재를 담당하다 보니까 해모임을 접하게 되었는데 한약재에 그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모임을 먹고 나서 졸음운전이 없어지고 피로가 없어지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까지 계속 일하다 보니까 피로가 없어진 거에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꾸준히 3개월 정도를 먹어보니까 이것은 나에게 딱 맞는다 해서 요것을 가지고 그래도 좀 전달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일단은 저는 부천 경인 글로벌 탑에 이은실 본부장님, 김면수 본부장님, 그다음에 윤정 국장님, 그다음에 김동만 문예팀장님의 열정적인 저한테 후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게 되었는데 세일즈 마스터가 좌우에 250 PB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초보 사업자이기 때문에 너무 그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모임 같은 그런 PB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좀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도전이라는 그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해본 결과 아, 이 정도는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제가 하게 되면은 가능성 있다 해서 도전을 한 결과 9월 2차 세일즈 마스터를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파트너인 그 우리 배우자하고 이것을 이 하던 사업을 정리를 해서 어느 순간은 예, 같이 동참을 해서 제가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마감을 하고 나니까 함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2025년 3월 정도에 팀장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팀장 도전은 좌우측 판매사 두 명인데 저와 같은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는 안산에 저희 친구와 저희 형수가 좌우측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스폰서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저희 안산까지 후원을 오셔가지고 이번에 또 좌우측에 판매사를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아마 12월 정도에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3월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에사모 거기에 수업을 첫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 수업이 엄청 저에게는 이 기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들어가지고 우리 그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충분한 지식을 제가 습득을 해서 충분하게 나눠드리는 그런 그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 네, 너무 멋진 스피치, 승부 스피치였습니다. 이대로 쭉 달려가셔서 3월에 멋진 다이아몬드 달성과 최고 직급 임페리얼까지 달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송영삼 뉴 세일즈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경인 글로벌 사업센터 박대성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승급 달성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 2차 직급 도전에 성공한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대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령의 한창 총장님 산하, 이은시의 김명수 본부장님 산하, 경인 글로벌 탑센터에서 열정적이고 멋진 사장님들과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처음 알고 다단계라는 선입견 때문에 다단계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와이프가 저에게 애터미를 말했을 때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9년 만에 어렵게 아이가 생겼는데요. 만삭인 몸으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애터미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사업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박한길 회장님과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보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단계는 처음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른 다단계와 비교하기 시작했고, 비교를 할수록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갔습니다. 애터미가 왜 좋은지를 아는데 어떻게 알려야 될지를 몰라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면서 제품을 체험하다 보니 애터미가 더 좋아졌습니다.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바꿔 쓰는 게 사업이라 해서 그냥 쉽게 사업을 할수 있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엄청나게 반대도 하고,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하면서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애터미는 좋은 줄 알기에 애터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법을 찾던 중, 유튜브 영상에서 강영일 하재창 총장님의 강의를 듣고 저분들과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강영일 총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완도에서 부천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은실 김명수 본부장님을 만나서 경인 글로벌 탑센터에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줌 미팅과 세미나를 통해 많은 발전과 변화들로 인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배우면서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는 직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도전으로 인해 많은 걸 배웠고, 라인의 성장하는 방법과 그 라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또그 관리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무엇인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알아간다는 것은 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일과는 달라서 조금 힘들고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지만, 지금 이런 배움들로 인해 내 노후와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 자식에게 향수까지 해줄 수 있다면 이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성공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참고 기다리고 함께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 곧 임페리얼에 승급하신다 합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생생한 꿈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합니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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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박대성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시스템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임페리얼까지 가실 수 있다는 거를 저도 확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대성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 큰 박수,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인데요. 예, 리더 메시지를 듣는 강의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강의는 어디에 있다? 마지막에 있다. 여러분들, 네, 어깨를 좀 다시 한번 쭉 펴시고 바른 자리에서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니만큼 다시 한번 귀를 쫑긋하시고 집중하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자, 리더님 모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란 스타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꿈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신 우리 탑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김정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탑 그룹 전체가 함께 하는 시스템 수요 통합 주회인데요. 각 총장님 산하별로 매주마다 당번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재청 총장 산하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하재청 총장님의 리더 메시지가 있었어야 했을 텐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대신 리더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총장의 메시지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저의 메시지로도 가름해 주시고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진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찬바람이 확 다가오죠? 올한해 1년 농사 어떠셨는지요? 만감이 교차할 텐데요. 저도 저희 총장님 산하나 또 그로 인해서 저희 산하도 지난 1년간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있으실 텐데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안 좋은 일이나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예,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못 깨달았던 거, 못 봤던 거, 비었던 거, 또 진짜와 가짜는 누구였고 무엇이었을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돼서 성장하고 내고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화면 공유 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CU에서 다 저희 이제 그 요즘은 그 세미나장에 가면 우리 단장님들, 총장님들께서 탑 가족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훨씬 더 저희 탑의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난 일산 킨텍스 세미나에서 우리 탑 그룹 노정구 단장님의 환영사가 있으셨잖아요. 예, 윤은주 단장님의 그래서 사진을 찍은 탑의 사진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치 하시는 앞에 사장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짧고 간략하게 리더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서류에 사인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년간 또몇 년간 아니면 또 지금 초보 사업자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 사업의 성과는 어떠셨는지요? 나는 혹시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나고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것이 또 수입으로 우리는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 수입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 저는 오늘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애터미를 시작하겠다고 이제 사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사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폰서의 마음에 사인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애터미 사업에서 이두 가지의 내 마음에서 결정, 결단이 되어지지 않고 막연하게 애터미를 하시고 시간만 보내신다면 여러분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의외로 성과가 잘안 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사인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사업을 하십시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애터미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부딪힙니다.
뭐 스폰서에 대한 섭섭함, 파트너에 대한 거, 뭐 돈이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잘안 되는 거,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 결론에 도달하면요, 사실 모든 해답이 다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업을 하는가, 아주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지하게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을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을 한다고 작은 구멍가게라도 할수 있는 내 거를 하라는 거, 내 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시작할 때 초기에 어때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 뭐, 팀, 시스템, 이런 거를 의존하고 하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주체가 돼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예. 혹시, 아, 나는 그냥 좀 별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 안 했는데, 혹시 좌우가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리더님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거 다 가짜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모래처럼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팀 속에서, 스폰서의 사업에서 내가 어떤 팀원으로나 부속품으로 있다면 여러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폰서의 마음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순서도 바꾸면 안 돼요. 1번은 내 사업에 내 마음에 사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스폰서의 마음에 사인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애터미는 개인전이 아니죠. 단체전입니다. 팀워크로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팀워크는 언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팀워크에 가장 극대화되냐면 스폰서에게 올 예스 할때 팀워크가 가장 강력해집니다. 저도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팀워크를 다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워크숍도 가고 뭐 서로 참아라, 용납해줘라, 뭐 서로 인정해줘라. 그래가지고 뭐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뭐 갖가지 노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팀워크 잘 맞으실까요? 다른 나이는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많이 주고 막 잘해주고 막다 퍼주고 와 이래도 잘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잘 되는 팀을 보면요, 잘 되는 라인의 비결은 뭐냐면 스폰서에게 100% 예스합니다. 그 스폰서님이 부족하든 뭐잘 못하든 그 스폰서님이 애텀의 꿈을 향해 가고 있고 시스템에 올인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 그 파트너들이 스폰서가 제시하는 안내하는 대로 100% 예스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팀은 굉장히 잘 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의 성공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의 마음에 사인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래요. 내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내 멋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 사업을 하라는 것은 내 멋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내 사업을 하되, 내 사업을 위해서 스폰서에게 100% 예스, 팀에게 100% 예스, 팀과 내가 충돌될 때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팀은 보면요. 팀과 스폰서, 아니면 나와 팀과, 나와 스폰서의 어떤 이기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안 되는 팀은요. 자기 이익이 말 먼저 말해요. 내 입장, 내 입장, 내 입장, 이거를 관철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팀을 보면 어떠냐? 포기해요. 네, 나는 일단 좀 접어놓고 스폰서에게 100% 예스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스폰서 같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탑라인의 스폰서님들은 특히 이곳에 들어와 계신 스폰서님들께 여러분 예스 100% 예스하시고 팀워크로만 성공할 수 있다고 네, 단단히 믿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애터미 하지 말고요. 이 모든 것을 비즈니스 형태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애터미 하지 말고 비즈니스 해야 돈 된다. 이런 강의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우리 모두 다 애터미를 하죠. 애터미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돈이 안 될까요? 그냥 애터미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빙고 맞추고, 좀 좋은 제품 쓰고, 그냥 뭐 기분 좋으면, 좀 열정 올라오면 나가서 소비자 만들고, 뭐 시간 되면 뭐때 되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 볼일 다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에 내가 결단하시고 스폰서에게 100% 하셨다면 이 모든 것을 비즈니스의 형태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는 뭐냐? 저도 사실 내가 했던 직업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사업의 형태가 아니고 저건 뭐 세일즈 좀 하고 직장 생활하고 알바하고 이랬지. 비즈니스가 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평범한 애터미인들이 애터미 좀 시작해서 소비자 전달하고 스폰서랑 쫓아다니고 너무 재밌게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걸려 넘어지는 곳이 있어요. 벽으로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한 대로 만만치 않네. 아, 이거 모르겠어. 이럴 때가 뭐냐면 이 비즈니스의 형태로 이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일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다 보니까 이게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라는 영역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비즈니스는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직장 생활했지 내가 경영을 해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영을 얼마짜리 사업을 크기로 경영자가 될 거냐면 천억대 자산가의 경영자가 되겠다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아침부터 전 세계에서 줌에 모인 거 아닙니까? 천억대의 사업의 경영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 세계는 저희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요, 자기 주도성, 결단력, 그리고 경영자들은요, 협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네,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뭐 경영자들이 쓰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월급쟁이들, 이런 노동자들은요, 매일 그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시키는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면,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한달 동안 열심히 팔러 다니면, 그 다음 달에 내가 받는 월급이 있었죠. 근데 경영은 그렇지 않잖아. 엄청나게 투자를 해도 그것이 성공할까 말까 한 것이 경영자고요. 목숨을 걸고 내 가정까지도 다 걸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사업에 천억대 자산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자기의 가정 내 이런 거를 뭐 찬찬히 돌아보고 때다 챙기고 이런 사람이 그런 경영자가 된 적은 단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한 애터미는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겨우 30대 30. 정말 아까 세일즈 마사님 된 대로 250, 250만 포인트 하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예. 그거에서 6만 원. 예. 그거에서 뭐한 7, 80만 원. 이걸로 따지면 작은 예 같지만 이것이 시스템으로 쌓여서 굴러가기 시작한다면, 예. 저희는 임페리얼이 된다면, 뭐 임페리얼님 지난번에 수입 공개한 논정부 단장님께서 올려준 거 보니까 프랜차이즈의 임페리얼의 직급 수당만 1억 7천인가? 뭐 그렇게 됐던 거야. 직급 수당만. 그러면 여러분 오토 임페리얼이 되면 거의 3억, 3억 5천, 4억까지도 매달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돈 버는 사람 보셨나요?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내가 이 소득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출발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비즈니스 형태로 하시고요.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 얘기하기는요. 이렇게 애터미는요, 나라는 바퀴와 팀이라는 바퀴가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성공의 가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러면 나와 팀은 뭔지 제가 뭐, 이거 설명하려면 오늘 너무 긴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라 그러니까, 와, 나는 못할 것 같아. 어? 야,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난 너무 평범하고, 나는 뭐 그럴 할 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태도를 비즈니스의 사장으로 가져가시되, 내가 해야 될일 되게 쉬워요. 에이코아 있으시죠? 책 읽고, 비디오, 미팅 참석, 제품 회원, STP, 소비자 전달, 상담, 실내 쌓기. 이 8가지 에이코아를 내가 매일 쉼 없이 이 바퀴를 굴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애터미인들이요, 이 8가지를 매일 바퀴를 아주 열심히 굴리지 않아요. 8가지를 빠짐없이 성공의 그날까지 매일 굴려보세요. 내 몸집이 커집니다.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억대 자산가가 되도록 내가 준비가 안될 수가 없어요. 네. 자, 두 번째는 팀워크의 바퀴에 굴르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분 계세요? 아, 스포저님 괜찮아요. 그냥 저는요, 건드리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시스템이 안 가도 제가 밖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네 바퀴만 굴러가면 이 자전거가 지금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죠.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돼요. 그런데 이두 바퀴는, 팀워크의 바퀴는 뭐라 그랬습니까? 팀워크. 잘 맞아야 돼요. 스폰서, 파트너, 원, 투, 쓰리가 딱짝 맞아야 됩니다. 편하게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어떤 팀은요, 어머, 스폰서한테 전화하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 파트너한테 전화하는 게 껄끄러워. 여러분 이러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라인에는 불이 안 붙을 거예요. 빨리 여러분 이것이 잘될수 있도록 힘을 합하시면 좋겠고요. 결론 내릴게요. 어때요? 다 알겠어요. 글로벌도 나가야 되고요. 그 지방도 가야 되고요. 아까 그 안영미 샤롬노드 마사님께서 스피치 하셨잖아요. 저도 이번 그 승급식 그 석세스 세미나에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70대 되신 분, 그 로얄 마사님들, 뭐 심지어는 그 다이아몬드 마사님 승급하신 분, 예, 뭐 라인 다 없어지고 70대 할머니만 남으셨고, 뭐 이런 분들의 그 성공, 이런 것들을 스피치를 볼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다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야, 무작정 해외를 나가야 되는구나. 예, 지방도 가야 되는구나. 언제든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다 알고 마음 먹는데 막상 또 와서 보면 어때요? 발걸음이 떨어집니까? 해외 좀 나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나돈 없는데요. 무서워요. 제가 우리 파트너님들한테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요. 무서운데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용기가 없는데요. 나 혼자 갈래? 어떻게 가요? 막 이래요. 심지어 막 운전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20년을 운전하는데요. 뭐 공주까지는 운전을 못하고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다 아는데, 다 알겠어. 그런데 선뜻 발걸음 못 나가는 거. 예, 들이대 하라 그러는데 들이대 안 되는 거 뭐죠? 두려움이죠, 두려움. 예. 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데, 예, 두려움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럼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있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예,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내가 운전도 해보지 않아서. 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저도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요, 별로. 애터미 하면서.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별나라 다 가고, 저 혼자도 비행기, 그냥 짐 싸들고 가야 돼요. 처음에는 해외 나가려면 막 며칠 전부터 막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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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담됐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해외 나갈 때 어떤 줄 아세요? 그냥 공항에 어쨌든 2시간 전에 가야 돼요. 짐 언제 싸냐면, 그냥 뭐 출발하기 1시간 전에 싸요. 왜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이렇더라고요. 애터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용기라는 말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스스로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기 내십시오. 난할수 있어! 용기 내시고요. 나는 꼭 해낼 거야! 용기 내십시오. 왜냐하면요,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예. 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용기 낼 때 여러분들의 성공을 함께 지지해 주실 스폰서 파트너가 가까이 있고요. 우리 탑그룹이 있으니까 함께 용기 내서 우리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탑그룹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여러분. 명불허전이란 말이 느껴지시나요? 네. 오늘 우리 김정난 본부장님, 스타마스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용기 낼 준비 되셨나요? 네. 용기를 내시면 예,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야, 나를 포기하고 팀과 스폰서에게 100% 예스한다. 기억하시나요? 또 주어진 일만 할 것인가? 주도적으로 솔선수범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자전거 두 바퀴를 잘 굴리도록 해야 된다. 그 두 바퀴란 에이코와 실천, 내가 해야 되는 에이코와 실천과 팀워크가 함께 해야 되는 팀워크의 일을 두 가지 두 바퀴를 잘 굴리면 여러분들이 꼭 임페리얼까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멋진 성공자의 길을 메시지를 안내해 주신 김정난 스타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